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공태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스타일 변신을 위해서 미용실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우리 지역 미용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한미용사회 대구 남구지회 석명화 지회장님과 올여름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인터뷰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대한미용사회 대구 남구지회의 지회장님이신 석명화 지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 미용업계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정말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미용사회 남구지회 지회장 석명화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대구 방송에서 좋은 기회로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파워 인터뷰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미용 분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용협회, 뭐 어떤 단체든지 협회라는 게 또 있기 마련인데 대한미용협회, 그리고 대구 남구지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구지회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88년도에 달서구로 분구가 되면서 네. 지금 현재 우리 회원 수가 한 500업소인데 네, 네. 좀 이제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원장님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조금 그 재개발되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거의 이제 지회에 가입이 되어서 선진 기술에 끊임없는 기술을 배우고 네. 정보 공유도 발적에 활발히 하며 네. 단합된 모습으로서 대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구 회원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대구에서 가장 활발하고 네. 또 내세울 수 있는 남구 지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대목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뭐 모든 상인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올 봄 미용업계, 특히 대구 미용업계는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미용업계는 네.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심하게 확산되었을 때 대부분 샵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다 닫아야 네. 했습니다. 특히 또 남구에는 그 신천지 교회가 있었고 예, 그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네. 최초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이제 한 열흘간 네. 문을 닫고 그때는 완전 시내가 암흑 세계 같이 그렇죠. 예, 예. 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용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럼요. 특히나 이제 남구 지회를 네. 권역으로 두시다 보니까 더 많이 또 신경이 쓰이시고 또 네. 고민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또 봉사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기 그때는 서울에서 우리가 소독제를 구입하려고 해도 큰 차가 대구까지 거기에 올 수가 없대, 운송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이형호 쪽의 국장님께서 네네. 직접 차를 몰고 수성구 협의 회장님하고 네. 저기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까지 가서 소독제를 싣고 왔어. 네.
또 이제 회원들한테 그 배분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며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남구지에 남구구청에서 네. 소득제를 그 지원받아서 또 우리 임원들이 이 일조를 해서 또 이제 회원들 업소마다 다 다니고 했습니다. 네. 협회의 역할이 또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여러 봉사활동들을 해 주시면서 회원들을 잘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고민되고 또 신경 쓰이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도 아직 힘들고 있죠. 네네. 있는데 이제 그 지원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카드를 받아주는 샵들이 조금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샵 안에서 다 또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그럼요. 직접 하고 계신 거죠? 네. 매일 소독도 하고 네. 그 소독제, 손 소독제도 카운터에 그 해놓고 갖춰놓고 네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은 또 그동안 미용실을 찾고 싶어 했고 기다려 오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하죠. 네. 어떤 분들과 대화를 네. 나누면 아, 저분의 말씀이 참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소리 톤이 높거나 낮거나 발음이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아마 지회장님께서도 당연히 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아 저분의 헤어스타일은 저분의 미용은 이런 판단들을 무의식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늘 어떤 스타일이 어떻나요? 스타일이요. 네네네. 인물이 굉장히 미남이신데요. 네네네. 지적을 해도 되나요? 네네네. 잘난 얼굴짝의 얼굴인데 네네네. 이마를 너무 가려놓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살짝.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얼굴이 미남이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좀 헤어를 내리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동안을 네, 원하는 네, 경우 네, 좀 네, 젊어 그렇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는데 네. 동안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팁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팁은요. 그 짧은 커트에 네, 그 네. 숱을 친다는 거와 네, 그 네. 길이를 감을 자르는 거와 층을 내는 거와 다른데 네, 네. 약간 층을 주면 더 좀 네. 젊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약간 볼륨감 약간 그 계단의 층계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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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네. 그냥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동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숱을 친다는 것은 뿌리째 이렇게 뭔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숱을 위쪽 뿌리는 남겨두고 정리한다는 개념인 네, 그게 거죠? 참 이렇게 그 우리가 미용인들을 보면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숱가위를 보면 눈을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 네. 그냥 쳐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머리를 너무 속에 뿌리 두피에서 한 3cm 이상 잘라라 하는데도 네네. 뿌리 깊이 넣어서 층이 안 맞는 수가 참 많이 있고요. 아. 머리가 정말 그 완전 디자인이 엉망되고는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숱을 친다는 거는 오히려 숱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숱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붕 떠는 머리일수록 숱은 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헤어 안에서도 분야가 또 다양할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미용 네네. 업무에는 기술, 기능, 예능, 창작 모두가 조합된 그런 분야로서 네. 거기서 또 이제 피부, 메이크업, 네일, 두피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기술들이 사실은 뭐 헤어 미용의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예술 쪽하고도 연관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예술이죠. 과거부터 현대까지 오기에 어떤 그 변천사가 있는지 대략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거에는 그 긴 머리나 단발머리에는 그 자연스러운 머리보다 네. 좀 다소 가장하게 볼륨을 넣거나 우한 웨이브가 그 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네.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88 올림픽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자율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그 미가 관심이 이제 그 차츰 높아지면서 그 헤어샵 이제 그 개념이
그때부터 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S컬보다 C컬 원하고 이제 부드러운 그냥 또 생머리를 많이 하고 약간 볼륨감만 주는 그런 스타일을 뭐 아시는 하십니다.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S컬은 S자 모양의 그 약간 곱슬의 형태, 그 C컬은 제가 그냥 네, 요렇게 볼륨 이렇게 주는 떨어진 네네 그렇죠 C처럼. 네네네네 볼륨감만 주는 그런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뭔가 세련미를 주는 그렇죠 게 요즘의 스타일이다라고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아무래도 미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님께서도 이때 여성이시지 않습니까? 비율이 한80% 정도 여성 종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미용인들의 권익은 어떤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우리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뷰티 산업에서 미용 산업은 이제 하나의 문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해 있지만은 아직 그에 대한 이제 그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반영국 화장을 미용 분야로 이제 분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천만 명 이상이 반영구를 화장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 아주 병원에서 이제 뭐 이게 성형이다 뭐 이런 하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문제에 이제 대해 이제 국회에 뭐 토의도 하고 발의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법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루빨리 우리 미용 산업에 대해 이제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법이 제정되어서 많은 우리 미용인들이 좀더 안전하고 보장된 환경에서 고객님께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익을 위해서 일단 법과 관련된 역할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침묵의 장이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구 미용협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1회에 한 번씩 세미나, 기술 세미나를 하고 1년에 한 번을 아니요, 말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한 미용사의 중앙에서 미용해보가 또 이제 회원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제 그 해보에 이제 미용사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지회장이 되고 임기를 받자마자 저는 이제 교육장을 좀더 크게 좀 쾌적하고 또한 150석 되는 그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교육과 경영 세미나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 지금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요. 지회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또 달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대로 지금 모든 게 멈춰진 상태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뭐또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더큰 안목으로 여러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처음에 미용에 관심을 가지신 게 언제쯤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학부에 보면 장래 희망 이런 걸 적으면 저는 미스 코리아 영화배우 뭐 이런 걸 적었습니다. 지금은 뭐 탤런트 연예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때는 영화배우가 가장 큰 연예인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미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20대는 또 연극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무대도 서셨습니까, 한몇 그러면? 편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그 이게 미용을 하게 되면 내 멋을 마음껏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도 아직 스타의식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진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꿈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기회가 또 근데 이제 나이를 따라오니까.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또그 연세에 따라서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그런 잡아보시는 역할이 것도. 오면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것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무대에 서고 싶은 또 화면 앞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미용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신 건가요? 그게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공부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미모에 좀 남다르게 좀 그런 뛰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용에 관심을 가지신 이후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요? 제가 이제 미용을 80년도부터 미용을 아, 했지만은 87년도에 미용 면허를 땄습니다. 네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직원을 두고 하면 직원 자격증으로 네네. 미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짙다 보니까 그렇죠. 예. 93년도에 저는 국가대표 선수로 또 나가기도 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라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트레이너가 또 외국 사람을 부르고 했어요. 지금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네. 그때만 해도 국가대표 선수라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는 됐지만 그만큼 또 성장하시는 계기가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런 꿈하고 지금 현재 이제 지회장은 했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성실하게 잘 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냥 미용실도 큰 없어도 했습니다. 직원 한 13명씩 두고 86평짜리 미용실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 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간 인건비 나가고. 싸우셨던 게 있으시니까 또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초반에 기술은 없으셨지만 또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서 또 대회도 출전하시면서 여러 실력과 또 그간의 주변 분들의 어떤 인력들을 또 쌓아가시면서 성장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오랜 시간 지나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그래도 몇분 정도는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있죠. 기억에 남는 혹시 고객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아주 이쁜 사람보다 조건이 좀안돼 있는 사람, 머리숱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놓으면 더 감동을 받고 좋아하세요. 우리 오신 분 중에 머리숱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가발을 써야 할 만큼 없었는데 가발을 씌우지 않고 스타일을 해서 혼주인데 하고 나니까 이제 대구 사람이 서울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차에서 전부 다 가발을 썼느냐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동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들하니까 가족이 다 오시고 또 지금 친자매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 5년 단골, 10년 단골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고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영남대학교 미용 경영자 과정 미용 저게 17년간 우리 제자를 배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22기로 해서 이제 폐강이 되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자들을 보면 미용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저 40년 미용 생활한 것보다 영업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에 뛰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지금 이거는 예술이다 보니까 경영도 잘해야 되지만은 정말
감각과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뭔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리더로서의 네. 역량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40대가 가장 좀 열정적인 그런 그게 있었는데 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잘난 여자보다 잘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아, 그런 생각이 가져지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배들 보고 또 제자들 보면 정말 다 사랑스럽고 네. 뭔가 더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용을 이제 처음 접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뭐 청소년이라든지 또 혹은 뭐 뒤늦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혹은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지회장 선거한다고 운동 나가서 보니까 네. 저희 집에 스텝으로 왔던 분들이 네. 몇 사람 있었어요. 그분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네. 미용실 원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 네. 마음이 급했구나. 네, 네. 그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 마음을 막 급하게 먹고 미용실을 차렸어요. 그런데 네, 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손이 머리를 연습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충분한 네.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어떤 그 제대로 좀 기술을 익혀서. 그런 샵을 열면 실패가 없는데 그 나이가 먹으니까 스텝 생활하기도 힘들고 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또 열심히 또 대회도 하고 지금 한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지회장하고부터는 선수도 나가거라 뭐 대회도 이제 해서 기술을 빨리 익혀라 하니까 지금 뭐 긴장 공부도 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은 그 늦게 시작한 것보다 좀 일찍 시작해서 네. 천천히 좀 감각을 익히고 그 나이 운전도 그렇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날 그 저기 나이 숫자대로 연수를 해야 된다는 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나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어떤 그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늦어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고객님 중에서도 우리 미용 얘기에 이제 부러워서 저도 해도 될까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대 하면요. 충분하다고. 네. 40대면 충분해요. 하면 돼요. 결정과 감각만 있으면 네네. 감각도 사실 뭐 키우면 또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미용을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 보면요 모습이 달라요. 한번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끼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이제 또 직업이 갖고 싶은데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이런 사람은 저는 많이 권해요. 미용을 하라고. 혹시 그런 상담도 지회 쪽으로 네, 연락하면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는 평생 직업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매력 있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남구지회의 지회장님으로서 네. 대한미용협회 대구 남구지회의 지회장님으로서 목표 또 앞으로 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짐을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남구지회 교육장이 남구 미용인의 기술 교육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우리 지회장 임기는 네네. 3년입니다. 3년이요? 네. 얼마 남으신 거죠? 이제 2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 네. 그 남은 2년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네,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파워 인터뷰 대한미용사회 대구 남구지회 성명화 지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미용인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뷰티 산업에도 앞장서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